자, 앉아서 배우는 테니스 레슨. 고수일수록 발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, 앉아서 하는 테니스 강의를 하는 이런 모든 소스들은 다 저의 산 경험에서 납니다. 저는 뭐이 강의를 찍을 때 저는 40대 중후반 정도고요. 한 18살서부터 테니스를 시작했으니까 한 30년 쳤네요. 산전수전 겪었습니다. 진짜. 말씀드린 대로 무릎이 끊어져서 한 3년을 뭐못친 적도 있었습니다만, 오히려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더 테니스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. 여담이군요. 자, 고수가 될수록 발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, 어찌됐건 스트로크는 실수가 많습니다. 제가 뭐 선수들의 플레이, 내지는 선수들의 플레이 어차피 뭐좀뭐 의도된 게, 다만 여러분들이 선수들 플레이도 복식을 제대로 볼 일은 사실 많지 않아요. 단식이 어차피 길게 치는 거니까. 그런데 이 바로 뭡니까? 스트로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이 많이 들고, 물론 뛰는 힘은 많이 들고 팔 힘이 많이 들긴 하겠습니다만, 힘이 많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걸리거나 나가거나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. 근데 발리는 상대적으로 걸리거나 나갈 확률이 적죠. 굉장히 잘 치는 동호인 최고수들의 플레이들을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녹화된 걸볼수 있습니다만, 실제로 그 중에서 일부의 선수들도 스트로크를 치긴 합니다. 근데 보세요. 아웃되거나 나가는 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발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오늘 말씀, 이기기 위해서는 발리를 해야 된다. 특히 복식에서. 그 이유, 어쨌든 스트로크는 실수가 많다라는 점 얘기해 보겠습니다.